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건군 이래 최초의 군인 데모 1963년 3월 12일 밤 김재춘 정보부장은 기자들에게 쿠데타 음모계획서가 입수되었다면서 이 계획표에 의하면 거사 후에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박임항 중장으로 되어 있고 이달 15일 최종 모임을 한 후 이달 말께나 4월 초에 거사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의 고위층이 관련된 듯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 중이라서 사건 전모를 발표하기에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3월 13일 중앙정보부는 쿠데타 음모사건 연루자 1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구속자들 가운데는 5.16 당일 혁명군의 선두에 서서 한강다리를 건넜던 당시 김포해병여단장 김윤근 전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과 박정희 의장의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 후배인 최주종, 오광구 사령관도 포함돼 있었다. 수사가 주체세력 내부로 확대되면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됐다. 3월 13일 저녁 박정희 의장은 박병권 국방장관, 김재춘 정보부장,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주요 최고위원들을 장충동 의장 공관으로 불렀다. 주제는 소위 박임항 김동아 쿠데타 음모 사건이었다. 김재춘 부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며칠 전부터 주체 세력 내 친 김종필계 육사 8기 강경파 장교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녔다. 이날 홍종철 대령이 그런 주장에 앞장을 섰다. 그런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방장관이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박병권 장관은 사회가 안정되어 가는데 느닷없이 무슨 소리냐고 강하게 반대했다. 홍종철 대령이 일어나더니 솔직히 털어놨다. 여러분, 사실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군정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권은 깜짝 놀랐다. 아니, 2.27 선서식을 치러 박 의장이 민정 참여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지가 언젠데 군정 연장이라니 천부당만 부당한 일입니다. 민정 불참 선서는 장난이 아닙니다. 유양수 최고위원 등 온건한 인사들도 박병권 장관에 동조했다. 아무 말 없이 회의를 지켜보던 박정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회의는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계속됐다. 박 의장은 자신의 의도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초조해 보였다. 김재춘이 보니 박 의장은 담배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박정희는 담뱃불을 재떨이가 아니라 탁자 위에 비벼 끄고 있었다. 박정희 의장은 회의를 끝내면서 말했다. 냉철한 그답지 않게 흔들리는 말투였다. 비상계엄령 이야기나 군정영장 이야기는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다음날 박병권 장관은 김재춘 정보부장을 찾아와 내뱉듯 말했다. 김 부장은 어때요? 내 생각에 동조 하나 반대 하나. 어제 저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사전에 짠 것이 분명해. 에이 불쾌해. 이날 김현철 내각 수반은 세뮤얼 버거 대사를 불러 으스스한 이야기를 했다. 쿠데타 음모와 암살 모의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박정희 의장의 대통령 출마와 민정 불참 약속의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 같다. 반미 시위도 예상된다. 한국군의 여러 부대가 쿠데타 음모에 가담했다. 일선 부대가 북한으로 집단 월북할지도 모른다. 놀란 버거 대사는 멜로이 미 8군 사령관을 만나러 갔더니 그의 사무실에 친미적인 김종호 육군참모총장이 와 있었다. 버거 대사는 두 사람에게 김현철 수반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두 사람 모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면서 김 수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다. 김종호 총장은 일선 부대의 월북설 같은 것은 금시초문이다라고 했다. 버거 대사는 김현철 수반이 족청계 장군들에 의한 쿠데타 음모가 발견됐고 테러 조직을 동원하여 박정희 의장을 암살하려던 정당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사견을 덧붙였다. 내가 보기엔 이런 쿠데타설은 혼란을 조장함으로써 박정희 의장이 민정불참 선언을 취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작된 것 같다. 김종호 총장과 박병권 장관은 박 의장에게 김종필의 외유와 정보부 관련 부정사건을 수사하도록 일종의 최후 통첩을 보낸 분들이 아닌가. 이 사실에 대하여 김종필과 그의 지지자들은 절대로 두 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 내외에 포진하고 있는 김종필 세력은 온전하며 돈도 많아 적극적이다. 장관과 3군 총장들은 머지않아 김종필 세력에 의한 숙청자 명단에 포함될지 누가 아는가.
사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 전에도 그랬듯이 김 총장은 이 사태에 개입하여 중심을 잡아줘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버거 대사는 한국군 수뇌부를 이용하여 박정희의 야심에 제동을 걸고 싶어 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이날 몸이 불편하다며 출근하지 않고 공관에서 강요들을 불러 사물을 처리했다. 이유락 공보실장은 공관을 방문하고 돌아와 이번 쿠데타 사건이 민정이양 계획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엄령 선포 문제도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연막을 쳤다. 박정희는 김용순 내무위원장과 김희덕 외무국방위원장을 따로 공관으로 불러 요담을 가졌다. 최고회의에서는 홍종철 문사위원장, 김영욱 운영기획위원장이 길재호, 옥창호 두 최고위원들과 회합을 가졌다. 이들은 김종필 계열의 핵심이었다. 이날 밤 홍종철과 김영욱은 공관으로 박 의장을 찾아가 오래 밀담을 나눴다. 3월 15일 오전 박병권 국방장관은 쿠데타 음모 사건의 책임을 지고 김현철 내각 수반에게 재차 사표를 제출했다. 그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짐 정리를 한 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급보가 들어왔다. 최고회의 건물 앞에서 군인들이 장관 물러가라, 군정 연장하라, 계엄령 선포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병권 장군은 별명이 면도날이었다. 1960년 4.19 후 김종필 중령을 중심으로 한 648기 연관 장교들이 정군 운동을 할 때는 6번 인사참모부장으로서 박정희 소장과 함께 그들을 엄호해 주었다. 이 때문에 맥으로다 당시 미 8군 사령관이 우리 정부와 군 수뇌부에 대해 두 박 장군을 전역시켜라고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었다. 정군 운동이 벽에 부딪히자 연관 장교들은 혁명을 결심하고 추대할 지도자를 고르고 있었는데 박정희 소장과 함께 항상 후보에 올랐던 이가 박병권이었다. 박 국방장관은 군인들의 시위 현장으로 갔다. 김진휘 수도방위사령관이 나와서 시위 군인들에게 해산을 종용하고 있었다. 80여 명으로 추산되는 군인들은 최고회의에 파견 나가 있는 장교들과 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또 구보도 하면서 군정 연장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시위자들은 수경사, 헌병대에 연행됐다. 이 시위는 박정희 의장의 경호 책임자 박종규가 조직한 것이었다고 한다. 박 의장이 박종규 중령에게 그런 시위를 지시한 것인지, 박종규가 박 의장의 뜻을 읽고서 감행한 시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박정희가 바라던 바였을 것이다. 여야 정당과 언론은 일제히 건군일의 최초의 군인 데모를 준엄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도 15일 이유락 공보실장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박정희는 이 성명서를 통해서 이번 쿠데타 음모 사건을 계기로 후한의 염려가 없도록 화근을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군인 데모도 민심을 자극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으로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는 쿠데타 음모, 군인 데모, 여야의 시끄러운 정당 활동을 싸잡아 혼란으로 규정하는 문법을 썼다. 그런 상황 해석은 반격의 발판이 된다. 15일 저녁 새뮤얼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박정희 의장, 김현철 내각수반, 김재춘 정보부장, 김종우 육군참모총장, 이동원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대사공간에 만찬에 초대했다. 미국 측에서는 멜로이 미8군 사령관, 하비브 정치담당 참사관, 킬렌 유솜 처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으로서는 압력을 많이 넣어 김종필을 외유보내고 박 의장으로 하여금 민정불참을 선언하도록 하였으니 대한공작은 크게 성공한 셈이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미 양쪽의 관계가 서먹해져 이런 자리를 통해서 풀어보겠다는 뜻이 깔린 만찬이었다. 만찬사가 교환되고 건배가 있은 다음 박정희가 불쑥 버거 대사에게 말했다. 대사와 기니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 딴 데 좀 갑시다. 박 의장은 주위의 분위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서 무뚝뚝하게 말했다. 박 의장은 자리를 툭 차고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나가더니 버거 대사가 따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카카, 여기선 안 됩니까? 다른 데로 갑시다. 두 사람은 내실로 사라졌다. 남은 사람들은 담소를 계속했다. 한 시간이 지나도 의장과 대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김현철 내각수반이 안으로 불려갔다. 그 뒤로도 긴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박 의장이 대사에게 군정 4년 연장의 뜻을 밝혔다는 말들이 만찬장에 퍼졌다. 이동원 실장은 하비브 참사관으로부터 그런 귀뜸을 들었다. 이동원 씨는 비서실장도 모르게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을 하니 허탈감이 밀려왔다고 회고했다.
미국 대사관 사람들은 허둥대기 시작했다. 대사관 요인들은 이 긴급 사태를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만찬장을 이탈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수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의장 공관으로 갔다. 이동원 실장만은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박 의장은 이우락 공보실장을 불렀다. 몇몇 최고위원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이윽고 박정희 의장은 보관을 밝혔다. 나는 미국 대사에게 군정 4년 연장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우락 실장은 군전 영장을 제의하는 문안을 작성토록 하시오. 그리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정당 활동의 금지, 언론, 출판, 집회의 제한을 규정한 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마련돼 있으니 최고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시오. 내일 발표합시다. 이날 밤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버거로부터 긴급 전문을 받은 딘 러스크는 16일에 이런 훈령을 보냈다. 한국군 수뇌부의 태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입장은 아니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귀하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박정희 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미국 정부는 군정 4년 연장안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반대할지도 모른다. B. 이 조치는 박 의장이 되풀이해서 다짐했던 민정이양 약속과 배치될 뿐 아니라 특히 1961년 11월 14일 케네디 대통령과 만났을 때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과도 어긋난다. C. 이 조치는 세계 여론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D. 미국 정부는 대한 원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 박 의장이 버니알 시간을 주기 위하여 공개적인 논평은 하지 않도록.